안녕하세요. 당근마켓에서 지금 호접란을 구입해가지고 갖고 와서 일단 이 수태로 심어준 거다 빼고요. 그다음 이 물에다가 식초, 리스테린, 알코올, 아니 그러니까 알코올이 아니라 소주, 리스테린에도 알코올 들어있고 소주에도 알코올이 들어있고요. 그다음에 또 뭐였나? 식초, 리스테린, 소주, 그다음 주방세제. 지금 기억나는 게 걔밖에 없네요. 하여튼 그거 집어넣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한 다음에 잎사귀도 담가서 소독을 좀 해보고요. 전 이제 우리 집에 온 의식이죠, 뭐.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집에서 온 그것들 때문에 제가 일단 다 소독합니다. 이렇게 담가 놓고요. 얘는 제가 지난 여름 7월 말 8월 초에 구입했던 난이 호접란보단 훨씬 뿌리가 상태가 좋아요. 아주 튼실하고 잘 키우던 걸 당근마켓에 나눔하셨나 봐요. 제가 득템했습니다. 이렇게 소독하고요. 그 다음에는 저 방식대로 상토로 심으려 합니다. 일단 이 한참 걸릴 테니까 30분 이상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중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촬영할게요. 이 화분이 새 건데요. 여러 개를 시키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부러져서 왔어요. 근데 또 이걸 얘기하면 이 회사 사장님은 너무 저는 걱정되게 또 여러 개를 보내주셔서 아예 그냥 요번에 세 개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심하게 부러진 건 이거고 나머진 금가 있어서 예,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요. 그 순간접착제 사서 붙여서 쓰면 되지. 뭐 이렇게 기업가들도 힘들게 하나 싶어가지고요. 내가 뭐 이렇게 비싼 거 사지도 않고 항상 저렴한 거 사니까요. 지금 호접란을 분갈이 하려 합니다. 호접란 분갈이 지금 당근마켓에서 구입해 왔는데요. 오늘 올라온 거 오늘 구입해 가져왔어요. 근데 저는 수태로 심어져 있는 걸다 빼고 소독해서 지금 제 방식대로 합니다. 이게 뭐냐면 난석인데 대립이요. 대립을 밑에 깔고요. 사실은 요 작은 거, 그다음 요거, 그다음 큰거 샀는데 요 3호, 6호, 8호 샀는데 3호하고 8호는 안 깨졌는데요. 6호가 3개가 깨져 있어요. 근데 할수 없죠, 뭐. 그분에게 또 요구하기는 좀 우리 남편은 당당한 거라지만 저는 좀 안, 좀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. 사용을 이렇게 부러진 대로 하면 되죠, 뭐. 예, 호접란용이라고 써놨는데요.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상토 대 펄라이트 대 바크를 3대 1대 1로 했어요. 이걸 처음 할 때는 얘가 잘 될까? 그래서 그냥 했어요. 그런데 잘 됐거든요. 예, 지금 끝도 피고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. 예,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통 2주일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. 근데 하여튼 이렇게 큰 거는 좀 2주일 빠를 것 같아요. 4주일에 한 번.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봐요. 그러면은 느낌이 와요. 그, 다 말랐는지, 아직도 젖어 있는지. 그래서 젖어 있으면 안 주고요. 말랐을 때 줘요. 그러면 준비해 볼게요. 바크에 재고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지금 현재는. 이거를 먼저 넣고 유기질 비료 넣고 관엽식물은 그랬는데요. 얘는 먼저 얘를 넣고 지금 얘가 이렇게 조합한 제 이렇게 바크, 펄라이트, 상토 집어넣는 거. 아, 죄송합니다. 그 전에 말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얘가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. 뿌리가 이렇게 이제 검정색 있는 게좀 상한 건데요. 그런 거다 잘라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잘라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전엔 다 잘랐는데 그게 상한 거거든요.
그래도 얘는 너무나 우량한 종류인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. 저번에 다 잘라내고 했어도 또 덜 잘랐는지 지난 반수경제배 할 때는 좀 몇 개가 죽었어요. 또 살리려고 노력해 봤지만 죽은 게 있어요. 근데 어떤 거든지 약한 애들이 죽든 마치 내 새끼가 죽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. 그래서 아예 안 키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죽어도 나머지 아홉 개, 열 개는 사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씩도 배우는 거죠. 뭐, 너 잘 키우네. 그래서 호접나는 키운 지 아직 지난 7월 말? 8월 초부터 키웠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. 이렇게 다 넣을 겁니다. 얘가 지금 모자라서 다시 넣고요. 근데 그건 제가 하고 잠시 중단하겠습니다. 소나무 위에 놓아둔, 그러니까 습기가 좀 마르지 말라고 해놨던 바크까지도 다 갖다 썼는데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말인데 집을 다 뒤지니까 바크를 찾았습니다. 이거는 상표인가 봐요. 그때 바크 찾아서 다시 하겠습니다. 호접난 분갈이 끝 하려다가 물 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분갈이 할 때 가장 중심부에 먼저 물을 붓습니다. 그리고 얘는 올려요. 이건 관엽식물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. 사실 호접난이고 관엽식물이고 배운 바 없습니다. 배웠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실과, 중학생 때 생물, 고등학생 때 생물 배웠겠죠. 그렇지만 실습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제가 불편하게 잡고 있어가지고 다리로 잡고 있습니다. 얘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요. 얘가 이제 이 호접나는 중요한 게 계속 올려가지고 뿌리가 드러나도록 중심부를 먼저 이렇게 물을 쏴야 됩니다. 그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외곽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? 제가 하고 잠시 중단할게요. 이제 한번 물을 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. 뿌리가 보일 때까지 이 화분은 이렇게 다 부러져 가는데 아예 부러뜨리니까 제가 잘라버릴 걸 그랬나요? 이렇게 여기도 뿌리가 살짝 보이죠? 지금 한 번 줄 건데요.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또 앞으로 두 번 더 줄 겁니다. 근데 관엽식물하고 저는 이걸 똑같이 키워요. 이렇게 단지 얘가 바크가 1이 더 들어간다는 것만 다른 거지. 사실 옆에 다른 지금 관역식물도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키우다 보면 지금 얘는 꽃대가 없지만 지난 6월에 꽃대가 없는 걸 사면 저렴하더라고요. 7월 말 8월 초 그 한여름에 샀더니 아주 저렴하게 샀었거든요.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심은 거를 죽을까봐 두 개만 심었었는데 걔들이 잘 자랐고요. 오히려 반수경 했던 게 좀 죽었어요. 두세 개 죽었나? 어쨌든 급히 옮겨 심어서 마늘이 우리 그 옛날에 메르스? 사스? 이럴 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안 죽고 버텼잖아요. 그 마늘의 힘이 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마늘 집에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살려내기도 했지. 나는 그래도 몇 개는 제일 이뻐했던 K9 그게 간 것 같아요. 죽었어요.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. 예. 근데 언젠가 또 K9이 저렴할 때 좀 사서 다시 봐야죠. 꽃이 예뻤는데. 그거는 꽃이 있었네요. 대부분이 꽃이 없어서 아주 저렴하게 샀었어요. 어쩌면 또 욕심내서 올여름에 또 살지도 모르지만 그만 사야겠죠. 너무 많아요. 사실 능력 바뀐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물을 주고 사실 이렇게
이렇게 뭐 세운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,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상태로 햇빛에 나가면 이 아이들이 여기가 물러가 죽어요. 그런데 그거 해결 방법은 이게 뭐죠? 그 바람 쐬서 이렇게 하면은 물이 다 나가더라고요. 그리고 다 닦아내면 되고요. 닦거나 이제 휴지를 접어서 여기를 이렇게 닦거나 그 바람으로 폭팍해서 다 날려버리면 괜찮아요. 예. 그래서 오늘의 호접는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. 예. 분갈이 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